중국어 뉴스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천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입니다. 원본을 두 번 본 후에 어법과 해석을 살펴보고 자막 있는 영상을 두 번 보고 주요 문장 여섯 번씩 반복해 놓은 것을 따라하면서 외워보실 텐데요. 한글 해석과 어법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영상부터 보시면 되겠고 아래 더보기 부분에 몇 분서부터 자막 영상이 시작하는지 표시해 두었습니다. 듣기를 연습하신다면 정상 속도로 들으시고 말하기를 연습하신다면 0.75배속으로 느리게 해서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뉴스와 드라마로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회화 수업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中海锦城楼盘位于深圳龙华新区的龙华片区，其二期楼盘在上个月的23号入市，均价为每平方米4万元。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但该楼盘的719套房在2个半小时内售罄，开发商吸金超28亿元。据了解， 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而深圳国土与规划委数据也显示，截止到5月23号，深圳关外商品房住宅成交均价为每平方米19825元，较4月份大幅上涨66%。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 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市场分析认为，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万德资讯显示，深圳的可销售商品房资源仅不到400万平米，而北京是1021万平米。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 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也使得刚需速度加快。专家预测，进入6月份后，深圳的楼市成交量和成交价仍会上涨。到下半年，楼市价格的上涨幅度将会放缓，预计全年的楼市价格涨幅将会达到5成左右。中海锦城楼盘位于深圳龙华新区的龙华片区，其二期楼盘在上个月的23号入市。 均价为每平方米4万元，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但该楼盘的719套房在2个半小时内售罄，开发商吸金超28亿元。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而深圳国土与规划委数据也显示，截止到5月23号。 深圳关外商品房住宅成交均价为每平方米19829元，较4月份大幅上涨65%。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829元，环比上涨16%，同比上涨19.72%。市场分析认为，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 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万德资讯显示，深圳的可销售商品房资源仅不到400万平米，而北京是1021万平米。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也使得刚需速度加快。专家预测，进入6月份后，深圳的楼市成交量和成交价仍会上涨。 到下半年，楼市价格的上涨幅度将会放缓，预计全年的楼市价格涨幅将会达到5成左右。 장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뒤쪽을 먼저 읽습니다. 매평방미4만원 이 순서로 읽으시면 되고요. 평방미터는 빙황미라고 읽으실 수 있고 줄여서 빙미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문하실 때 매팡미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팡미로 줄여지지는 않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팡미4만원, 매팡미4만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719채의 집. 집이 나올 때마다 지하 쓰시는 분이 있는데 팔고 사는 집은 마땅히 房子를 쓰셔야 되겠지요. 단어는 房子를 쓰시고 양사는 주로 타오를 쓰거나 지엔을 쓰기도 합니다. 느낌은 지엔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들지요. 지하를 명사로 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타요르 신지아 이렇게 되면 좀 왠지 결혼을 새로 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요. 새집 샀다의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4월과 비교했을 때 지아오 스위에펀 문어체로는 비지아오 스위에펀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跟 스위에펀 相比 跟 스위에펀 비起来 이런 말들을 회화체로 쓰게 되겠고요. 오늘은 문어체로 지아오 스위에펀이 나왔습니다. 용지가 딸린다. 그러니까 용지 공급이 딸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딸린다 라는 말을 한국어와 달리 진짱을 씁니다. 용디 진짱, 주택 공급이 딸린다든지 식량 공급이 딸린다든지 원유가 딸린다든지 이런 것들 다 진짱 쓰시면 됩니다. 주방 진짱, 량시 진짱, 판매 가능한, 역시 가능 나올 때마다 可能 쓰시는 분 있는데요. 동사 앞에 可能을 쓰게 되면 아마도가 됩니다. 할 수 있다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 가능한 可销售的인데요. 이런 경우 可는 可以의 뜻입니다. 可能은 아마도 쪽입니다. 비슷한 용법들을 보면 可持续的 지속 가능한, 可行的 실행 가능한, 산업 근간이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말에 쓰이는 단어 扎实가 있습니다. 产业 根基 扎实. 이 扎实는 외국어를 배우는 우리한테는 기초 단어에 해당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아니면 기초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늘상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다지다 라고 하는 동사는 다를 쓰고요. 그러면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得打好语法基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법 기초가 튼튼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语法基础很扎实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법을 기초를 잘 못 잡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겠지요. 没打好扎实的语法基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中海锦城楼盘位于深圳龙华新区的龙华片区. 其二期楼盘在上个月的23号入市, 均价为每平方米4万元. 楼盘은 분양 단지 매물을 얘기하지요. 우리는 대충 단지라고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한국어라면 레미안 2차 단지 뭐 이런 거죠. 중하이 진청 단지는 심천의 롱화 신구의 롱화 편취에 위치해 있는데 第二期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제2차 제2차 매물이 지난달 23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4만원입니다. 진관 당天 有大暴雨 侵袭 深圳 但该楼盘的719套房在2个半小时内售罄开发商吸金超28亿元. 비록 이날 폭우가 심천을 습격했지만 그러나 이 단지의 719채의 집은 2시간 반 만에 매진됐습니다. 售罄, 다 팔리다, 매진되다, 많이 쓰는 말이지요. 부동산 개발업자는 28억 원이 넘는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据了解, 중하이진청 1期 在去年 11월底 开盘时 均价为每平方米 3.2万元, 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 25%.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하이진청 1차가 1차, 2차니까 성조 변화 없고요. 작년 11월 말에 거래를 시작했을 때 그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3.2만원이었는데요. 10개 반년,
반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평균 가격의 상승폭은 이미 25%에 이르렀습니다. 而 深圳 国土与规划委数据也显示，截止到5月23号， 深圳关外商品房住宅成交均价为每平方米19,892元，较4月份大幅上涨65%。 国土与规划委 국가기관이지요. 토지 부동산 관련 담당 부서이지요. 심천의 국토와 기획위원회의 수치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읽으실 때는 언제나 여기서 끊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수주예 显示 이렇게 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주 여기서 끊고요. 예显示 뒤쪽에 붙여서 읽으시면 듣기가 좋습니다. 5월 23일까지 심천의 관와이, 관와이는 경제특구 바깥을 관와이라고 한답니다. 경제특구 안쪽을 관내라고 하고요. 상품방 주자이, 분양용 주택, 거래성사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19,892원으로 4월달에 비해서 65%나 대폭 올랐습니다. 除了新房销售量价提升， 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 신규 주택 판매가 량자 양과 가격이 지성 한꺼번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도 5월달에 들어온 이후로는 二手房 기존에 있던 집들의 평균 가격도 평방미터당 27,289원으로 전기 대비, 환비, 전기 대비죠. 전기 대비 2.16% 올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19.72%가 오른 것이지요. 시장分析认为,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此轮 深圳 房价上涨的原因很多. 이번에 심천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그 원인이 많은데, 首先, 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 첫 번째로는 최근 요 몇 년간 심천의 새로운 주택을 위한 토지 공급이 비교적 적고 그 용지가 딸리기 때문입니다. 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 최근 3개월간 심천의 주택용 토지의 신규 공급은 제로입니다. 万德资讯显示, 万德资讯은 윈드资讯이라고 하고요. 资讯은 정보라는 뜻이지요. 상해에 있다고 하고요. 경제 관련 수치를 다루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万德资讯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深圳的可销售商品房资源仅不到400万平米, 而北京市 1021万平米. 심천의 판매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원은 단지 400만 평방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북경은 1021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其次, 深圳作为移民城市, 人口年轻, 产业根基扎实. 그 다음으로는 심천은 이민자들의 도시로 거주 인구가 젊고 그 산업 기초가 튼튼합니다. 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也使得刚需速度加快。 落户 그곳에 주소를 걸고 정착하는 거죠. 정착하기가 상해나 북경보다 그 난이도가 낮고, 필요로 하는 사회보험 납부라든가 납부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짧아서, 이런 사항들이 모두 심천의 인구수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깡쉬라는 것은 주식처럼 가격에 따라서 그 수요가 쫙 밀렸다가 쫙 빠졌다가 이러는 그런 수요가 아닌 것을 깡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비탄력적 수요라고 김성엽 선생님이 번역을 좀 도와줬습니다. 주택 같은 것이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하나요? 그 비탄력적 수요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위치, 전문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진루 6월份 이후 深圳的 로시 정交량和 정交价仍会上涨. 6월달에 들어간 후에도 심천의 주택시장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가격은 여전히 오를 것이고 到下半年 楼市价格的上涨幅度将会放缓. 预计全年的楼市价格涨幅将会达到5%左右. 하반기에 이르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폭이 좀 누그러질 것이어서 예상하기로는 1년 한 해 동안의 주택시장 가격 오름폭은 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누그러져서 전체가 50%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속도지요. 中海锦城楼盘位于深圳龙华新区的龙华片区, 其二期楼盘在上个月的23号入市, 均价为每平方米4万元。 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 但该楼盘的719套房在2.5小时内售罄, 开发商吸金超28亿元。 据了解, 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 均价为每平方米3.2万元。 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 而深圳国土与规划委数据也显示, 截止到5月23号, 深圳关外商品房住宅成交均价为每平方米19,892元, 较4月份大幅上涨65%。 除了新房销售量价提升, 进入5月以来, 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 环比上涨2.16%, 同比上涨19.72%。 市场分析认为, 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 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 用地紧张。 近3个月, 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 万德资讯显示, 深圳的可销售商品房资源仅不到400万平米, 而北京是1021万平米。 其次, 深圳作为移民城市, 人口年轻, 产业根基扎实, 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 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 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 也使得刚需速度加快。 专家预测, 进入6月份后, 深圳的楼市成交量和成交价仍会上涨。 到下半年, 楼市价格的上涨幅度将会放缓, 预计全年的楼市价格涨幅将会达到5%左右。 中海锦城楼盘位于深圳龙华新区的龙华片区, 其二期楼盘在上个月的23号入市, 均价为每平方米4万元。 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 但该楼盘的719套房在2.5小时内售罄, 开发商吸金超28亿元。 据了解, 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 均价为每平方米3.2万元。 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 而深圳国土与规划委数据也显示, 截止到5月23号, 深圳关外商品房住宅成交均价为每平方米19,892元, 较4月份大幅上涨65%。 除了新房销售量价提升, 进入5月以来, 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 环比上涨2.16%, 同比上涨19.72%。 市场分析认为, 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 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 用地紧张。 近3个月, 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 万德资讯显示, 深圳的可销售商品房资源仅不到400万平米, 而北京是1021万平米。 其次, 深圳作为移民城市, 人口年轻, 产业根基扎实, 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 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 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 也使得刚需速度加快。 专家预测, 进入6月份后, 深圳的楼市成交量和成交价仍会上涨。 到下半年, 楼市价格的上涨幅度将会放缓, 预计全年的楼市价格涨幅将会达到5%左右。 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 但该楼盘的719套房在2.5小时内售罄。 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 但该楼盘的719套房在2.5小时内售罄。
尽管当天有大暴雨侵袭深圳，但该楼盘的719套房在2个半小时内售罄。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 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 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据了解，中海锦城一期在去年11月底开盘时，均价为每平方米3.2万元。时隔半年，它的均价涨幅已经达到25%。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 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除了新房销售量价齐升，进入5月以来，二手房均价为每平方米27,289元，环比上涨2.16%，同比上涨19.72%。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 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 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此轮深圳房价上涨的原因很多，首先因为深圳近年新房土地供给较少，用地紧张。近三个月。 深圳住宅土地新增供给为零。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 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 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其次，深圳作为移民城市，人口年轻，产业根基扎实，而且落户比上海、北京难度小，需要的社保缴纳和纳税年限都较短等等，都加速了深圳的人口增长。